아이고, 쬐끄맣게 안 칼지게 많이 짖네. 야! 어, 저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? 이따 한번 저 보여주세요. 야! 야! 애비! 어머, 너무 힘들다. 그만 좀 짖자. 일로 앉아봐. 아, 너무 짖어가지고 엄마 망할 것 같아. 네. 잠깐. 수건 좀. 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수건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저기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사랑 안으로 들어가자. 어. 사랑 들어가. 옳지. 어이 진짜. 사랑이 들 모니 들어가. 네, 들어오세요. 예. 안 나와. 잠시만요. 안 나와. 잠시만요. 안 나온다며. 아유, 여기 수건이요. 애들 너무 짖죠. 너무 무서워. 왜 나왔어? 어제 너무 죄송해. 아이, 엄청 짖네요.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. 너무 죄송해요. 너무 무서워. 들어가자마자 막 엄청 짖던데. 크기가 너무 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짖기도 너무 많이 짖고 시끄럽고. 시끄러워가지고 주인분 귀 안 아프시려나 모르겠는데 엄청 시끄럽던데. 그 개도 크기도 크고. 맞아요. 너무 무섭다. 거의 뭐 성수기 때는 매일 하루에 뭐 한두 팀 분들은 환불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개 때문에 잠을 못 잤다. 아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손님한테는 죄송합니다. 에이씨. 이걸 이제 붙이고 사는 거. 잠시만요. 아 너무 시끄러우시죠. 죄송해요. 아 집안에 이렇게 애 하셨구나. 인포메이션 같은 거죠. 그러게요. 그렇죠. 안내 데스크가. 근데 안내 데스크를 왜 저기로 했을까? 그러니까요. 인포메이션을 따로 놓으셔야 될 거예요.